안녕하세요. 메디컬 스킨케어 장영일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메디컬 스킨케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압구정에 있는 서울리거 피부과를 방문했고요. 오늘 서울리거 피부과 여기는 1층 고객 라운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잠시 후 서울리거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을 만나서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 전문가 인터뷰 피부 관리사 선생님, 우리 에스테틱이 가장 중요한 피부 관리사 선생님이 하시는 일과 인터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다 같이 함께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 서울리거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이정훈 원장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16년 정도 메디컬 현장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진료를 하고 있고요. 주로 피부 문제뿐만 아니라 안티에이징 관련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 K-뷰티, K-의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의료 발전이 많이 빠른데요. 저도 환자분들에게 최대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색소치료가 참 다양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피부 상태를 진찰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어떤 색소를 진단을 해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으로만 봐서는 잘 감별이 어려웠던 것들도 특수 카메라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색소라는 거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많이 다르고 연령이나 성별이나 뭐 피부 타입에 따라 부위에 따라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1:1 레이저 치료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종류도 다양하지만은 그 레이저를 무조건 많이 쏘고 뭐 많이 세게 쏘고 이렇게 한다고 피부가 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잘못 쏘면 피부가 더 막 나빠지고 색소가 더 진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확한 진찰과 함께 치료가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레이저를 구비해 두고 각 환자분 병변에 맞는 어떤 파장과 에너지 그리고 샷수까지도 조절해서 개개인에 맞는 피부 상태를 개개인에 맞는 어떤 피부 병변에 맞게 치료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색소치료 레이저도 사실 좀 유행이 있고 종류가 대단히 많은데 제일 기본적인 장비로는 IPL이라는 장비가 있고요. 또 이제 Q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 그 외에도 요새는 이제 피코 세컨드 피코 레이저라고 해가지고 피코 레이저까지 도입이 됐고 그 외에 다른 파장을 쓰는 뭐 루비 레이저라든가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그 외에도 뭐 프락셔널 레이저도 색소에 쓰기도 하고 뭐 CO2 레이저, 어뷰미아그 레이저까지도 색소 병변을 치료하는데 두루두루 쓰이고 있는 레이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IPL이라는 거는 인텐시브 펄스드 라이트라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 파장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파장이 섞여 있는 어떤 복합적인 기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얼굴 전체적으로 이제 깔려 있는 전체적인 색소들을 한 번에 환하게 치료를 할 때 우리가 IPL이라는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요. 처음에 IPL 치료를 받게 되면 딱지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한 번에 이게 확 좋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직 치료를 많이 받아보시지 않은 분들이 최초에 이제 치료를 할 때 IPL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IPL 치료를 한 다음에 남아있는 색소들이 그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역시 또 다른 여러 가지 레이저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많이 들어가게 되는 레이저들이 엔디아그 레이저라든가 아니면 루비 레이저,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이렇게 파장이 다른 레이저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치료를 많이 하게 돼요.